바람이 불어 구름이 달을 가리자 동산에 어둠이 깔렸지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거지?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물으셨어요. 네, 깨어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피곤해서 금세 골아떨어졌어요. 예수님은 혼자 저만치 어둠 속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와 하실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오래전에 함께 계획하셨던 일이었지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질렀거나 앞으로 저지르게 될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받으실 거예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리셨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까? 아버지의 자녀를 다시 찾으실 길, 그들의 마음을 낫게 해주실 길, 독을 없애주실 길이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요. 죄의 모든 독이 그분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 모든 슬픔과 망가진 것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부으실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몸에 있는 모든 병을 예수님의 몸속에 부으실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된 일의 책임을 예수님께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아주 무서운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 하나님을 잃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은 벌받는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 벌을 대신 당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를 잃으실 테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에요. 격렬한 흐느낌으로 예수님의 온몸이 들썩였어요. 그러다가 조용해지셨어요. 어린 양처럼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갑자기 반짝이는 별빛이 새에 비쳐 나무들 사이로 번쩍였어요. 고요한 동산 안으로 사람들의 속삭임, 숨죽인 소리, 쨍그랑거리는 새소리가 들렸어요. 군화들의 행진 소리도 들렸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졸고 있는 친구들을 깨우시며 가만히 말씀하셨어요. 때가 되었다. 긴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말씀하셨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으슥한 밤에 횃불과 호롱, 칼과 몽둥이를 든 갑옷차림의 사람들이 왔어요. 한 부대의 군사들이었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도록 유다가 앞장서서 곧장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달려들어 칼을 뽑아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이러면 안 된다. 베드로는 몰랐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라고 예수님을 함부로 체포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말이에요. 오직 사람들을 사랑하셨을 뿐인 예수님이 마치 범죄자처럼 체포되었어요. 예수님의 친구들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달아나서 캄캄한 그늘 속에 숨었답니다. 호위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지도자들에게 갔어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재판에 붙였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너가 감히 누구라고 하나님을 지칭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니 죽어야 한다.
죄수를 죽일 권한은 로마인에게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계획을 짰지요. 우리가 로마인들한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자. 그러면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단다.